공통점은 자기 자신보다는 뭔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한 집을 찾는다라고 들었거든요.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한 집을 찾는다라고 들었거든요. 아, 그러면 누굴까? 난 되게 궁금한데. 오늘 공개되는 거죠? 예. 그럼요. 봐주시면은 정말 아주. 혹시 같이 사실 분이 키가 크세요? 혹시 같이 사실 분이 키가 크세요? 키 큰 사람. 키 큰 사람도 있죠. 어떡해. 네네. 야, 좋습니다. 거기까지? 네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크대니까, 예. 먼저, 어떤 분의 판타집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? 무엇보다 이제 좀 층고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. 왜요? 일단 그래도 한 190 이상 되시는 분들이, 손님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걸릴 수 있으니까. 네.